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6위를 공유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휴대폰이죠. 두 기자는 뭐 언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까? 폴더폰이었던 저는 것 같아요. 저는 플립. 몇 살 때, 몇 살 때? 언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전, 기억이 잘 안 나. 전 대학교 1학년. 자, 그렇다면 과연 최초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73년 4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앞 한 중년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이, 조엘. 난 마틴이야. 지금 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걸세.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으로 건 역사적인 첫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휴대폰 첫 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틴 쿠퍼가 전화를 건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운 친구가 아니라요. 라이벌 통신 업체 A사의 연구원 조엘 앵겔. 진짜 뭐야?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기자회견 직전에 라이벌사에 전화를 걸어서 염장 지르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였죠.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음질 이런 거 체크해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겠어요. 어,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휴대폰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는 미국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M사의 선임 연구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SF 드라마 스타트랙을 보던 마틴의 시선을 강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크 선장이 사용하던 금빛 통신장치 플립탑이었다고 합니다. 플립탑을 보고 영감을 받은 마틴은 당시 40kg에 육박하던 자동차용 휴대폰 카폰 대신 평소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폰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카폰. 회장님들 차에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드라마가 영감이 돼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마틴 쿠퍼는 정말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길이 22.9cm, 두께 12.7cm, 무게 1.13kg. 그 모양이 벽돌 같다고 해서 일명 벽돌폰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휴대폰의 아버지 쿠퍼에게 남은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휴대폰의 상용화였는데요. M사와 쿠퍼는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한 끝에 무려 10년 만인 1983년 3월 피, 땀, 눈물의 결정체 다이나텍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이 최초의 휴대폰의 스펙을 읊어드리면요. 무게 450g에 30개의 전화번호 저장 가능. 뭐 지금 전화번호 30개라고 하면 무서워 보이지만 이 40년 전에는요. 이게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35분가량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가격이 $3,995. 지금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이 최초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초치고 너무 세련돼서 좀 놀랐어요. 휴대폰에 이어서 스마트한 시대를 열어준 스마트폰.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은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냐? 어? 잡스? 세계 최초 스마트폰을 만든 건 통신회사가 아닌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사였습니다. 1992년 1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사이먼이었습니다. 이 폰 하나만 있으면 통화, 메일, 팩스가 자유로워집니다. 코드명 낚시꾼이라고 불린 이 새로운 컨셉트의 모델은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PDA와 휴대폰을 하나의 기기로 결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낚아챘고요. 다음 날 미국 유명 일간지 1면을 장식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저게 무슨 스마트폰이냐 싶으실 텐데요. 저게 길이 20cm고요. 무게 500g에 앞서 소개한 최초의 휴대폰처럼 작은 벽돌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나 그야말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 자체. 일단 지금 스마트폰처럼 키패드와 버튼이 없는 최첨단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우와. 손가락이나 별도의 전자펜을 사용해 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화 송수신은 기본이고요. 자체 메모리 기능까지 갖춰서 주소록, 계산기, 달력, 시계, 게임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메일, 팩스 송신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네. 입력한 텍스트의 일부로 전체의 텍스트를 유추하는 자동 완성 기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그러나 이 사이먼은 높은 가격에 비해 배터리의 용량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사용 도중에 기능이 멈추는 경우가 찾았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약 5만 대만 판매됐고 얼마 뒤에 생산이 중단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